아니겠지만. 에이, 저 질문 봐라, 저거. 용돈 때문이다. 용돈 때문이다. 형제권은 제가 갖고 있다는 완벽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머리가 너무 좋은 게 그 복잡한 일을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다 넘기고. 아, 돈을 또 관리하려면 사실 네. 또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계획 세워야 되고. 생각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이 남자는 사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어떤 지인분에게 레이저 스포츠 회사까지도 차려줬더라고요. 회사를 지인께 차려줬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23살이었기 때문에 세상에도 몰랐죠. 이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살면서 제가 느껴보니까 이유는 좀 과한 행동이다. 근데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줬을 때는 제가 그런 책임감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용돈을 이렇게 최민수 씨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 비상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 비참한 얘기라서. 그러면 더더욱 조금만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너무 재밌겠는데. 하나도 안 줄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니까. 돈을 구경한 적이 옛날에는 뭘 계약을 하잖아? 응? 그러면 현금 다 발로 줬어. 예전에는 현금. 그래. 정말요? 그래서 보따리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 현찰로 직접 갖다 주는 그래. 거야. 그래. 상자 이런 상자로 상자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진짜 뿌리는 맛이 있었어. 돈을 뿌리셨어요? 아니 방 안에서.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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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아니라 방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계좌로 뭐 이렇게 해서 계약 가지면 이제 그때는 현찰로 그냥. 괜찮아. 옛날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비자금이라는 거를 모으는데 모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트에서 뭐 이제 시키잖아요. 언니가. 그러면 언니는 이제 강준 씨죠. 그렇지. 언니가 뭐 시키면은 너도 하니? 그거 하는 거? 심부름 같은 거? 네, 심부름 하죠. 거기 잔돈 같은 게 남잖아요. 아, 예. 그 내 거야. 정말요? 몇천 원 남았어. 그러면은 1300원. 예를 들어 한 얼마 정도 예를 들어 다이어트 뭐 사와라. 예. 진짜 얼마 안 남겠다. 아니 진짜. 네. 아니면은 시장 가가지고 뭐 사와라. 예.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콩나물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사오잖아. 고기 잔돈.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같은 데서. 그래서 맨날 땅콩 사러 가는구나. 맨날 땅콩 산다고 시장에 가잖아요. 스쿠터 타고. 땅콩 사러 가세요? 땅콩 사러 가야 돼. 땅콩? 땅콩. 아니, 언니가 만 원을 줘요. 예. 내가 항상. 땅콩을 좋아하니까. 아. 근데 5천 원어치만 사는 거지. 많이 남겼다. 많이 남겼다. 많이 남겼다. 지금 느낌이 딱 좋네요. 땅콩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야, 반 남겼으면 진짜. 아, 이게 땅콩이 제일 많이 남긴 거야. 야, 나 그걸 줬다고 또 얘기한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엇이면 한 달 용돈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비자금? 예. 용돈은 40만 원 받아요. 아, 40만 원 받아요. 비자금이 이제 그렇게 아끼시는 게 한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뭐 거의 한 10만 원 한짝으로. 그래도 꽤 남기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부탁한 거야. 그냥 가끔만 있어도.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요. 뿌듯하시다는 거 진짜로. 아, 진짜로. 예. 그래서 비자금 내가 어디다 커버를 하냐면 그 핸드폰하고 핸드폰 커버 있죠. 아, 예. 아, 저 그 얘기하면 안 돼. 아직도 제가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뻔해요. 어디에 놔뒀는지. 보통 어디에 숨겨놓으시는지 다 이렇게 눈치를 채시는 자기 거예요? 자기 작업방이 우리 집안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기 이제 딱 청소할 때 다 나오잖아요, 답이. 목이 탄다? 그러면 현금들이 여기저기 모아놓은 거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또 다 여기저기 막 사실... 이렇게 돈 이렇게 꼽을 쳐놓으면 내비둬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아니, 그,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은 거기다 돈도 채우는데. 얼마나 귀여운 짓이야. 제가 얘기하랄게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제가... 나 같으면 모르게 만 원이만 이렇게 채워놔. 그러면 괜히 내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세잖아. 하루에 한 번씩 꼭 세시. 하루에 한 번씩 꼭 세세요. 아, 왜냐면 또 그런데! 나 순간 비참해지네. 또 그 얘기 아니, 근데 제가 일부러 집에 어떤 때 만 원짜리를 경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거기를 몇 번 지나간 거 제가 아는데도 절대로 안 가고 가요. 그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남의 돈에는 손을 안 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제가 한번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갖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내 게 아니지.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아들 돼야지.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요. 네. 왜냐면 자기 비자금을 막 이렇게 훔쳐놓는 거를 보면서 이런 만 원짜리를 혹시나. 갖고 가지 않을까. 제가 알아요. 근데 왜 그런지. 왜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한 그때가 다 6살? 한 6살이었을 때. 어떤 얘기? 자기가 20원. 아, 나 나갈래. 안 돼. 저런 얘기까지 하면 안 돼. 피디가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오세요. 약간 저 한강의 토크쇼가 좀 버라이어티예요. 아니, 어머가 이게 좀 급같고.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연극 보는 거 같죠. 대한민국의 연극 같다고. 그러면 이따가 편집하실 때 여기 있는 거 같지? 아니에요. 요즘은 기술로 돼요. 최민수 씨가 저기 계셔도 그렇죠. 여기다 앉혀놓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SF냐고요. 미술은 계속 부시켜요. 알았어요. 예. 이승 아빠 그냥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아, 아, 이거 아파트 하는 게. 이따가 자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한 6살이었을 때 어떤 동네 형이 있었대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한 4-5명이 그 형 집에 이제 자주 갔었나 봐요. 놀러 갔는데 테이블 위에 20원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냥 그 20원을 주부니에다 넣나 봐요. 넣었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누가 내 20원을 가져가냐.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빨리 여기서 고백하라. 한 명도 바깥으로 안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무서워가지고 형 귀 속에다가 제가 가져갔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그 제가 가져갔어요 고백했다는 자체가 딱 저희 남편의 테마, 그 순수함, 그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 원을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을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반대로 장희정 씨가 비상금을 숨긴 거예요. 아, 그러세요? 왜? 아니, 경제권을 갖고 계신데 비상금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오. 아니, 장희정 씨 무슨 비상금 숨기세요? 아, 무슨 얘기야, 이거? 아, 되게 미안한 건가. 그냥 제가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해서 10회를 끊었는데 뭐 이렇게 원장님이 서비스 주셨었는데 그것도 제가 결제한 거고 막 그런. 아니 서비스 10회 끊었다고 20회를 끊는다는 게 10회를 더 서비스도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뭐 진심이에요? 여기 뭐 나와 있네요. 10회를 진짜 20회를 끊었어요. 약간 이제 그 아니 또 있어요. 영양제도. 아, 영양제요? 응. 아, 제가 영양제를. 혼자 드세요?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 꼭 그걸 먹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영양제 뭐 드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멀티 비타민을 먹고, 뭐 이제 오메가3도 먹고, 뭐 관절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관절에 좋은 것도 먹고, 그 콜라겐 이런 것도 먹고. 많이 드시네요. 이너뷰티. 오, 진짜 많이 드시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많네요. 신랑이 잘 안 먹어도 되게. 장한 씨는 안 먹어요? 하나도? 아, 저는 약을, 그 막 오메가 이런 약을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이 안 먹는다 그럴 때 좀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뭘 또 기분 좋기까지. 아니, 콜라겐 안 먹었다고 뭐 콜라겐 마사지. 이 제목이 이거 해피투게더인데. 해피투게더 하는데 누구야? 이거는 그런 지적이라고 그래. 왜냐면 최민수 씨가 만든 지적. 그럼 내 비자금이 얼마고 누가 관심. 아, 왜 너 아니야? 해피투게더.